안녕하세요, 무적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가장 오래된 그림인 하울과 소피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지난번 귀멸의 칼날 우주의 탱겐 그림과는 달리 이번에는 라인을 잡지 않았습니다. 검은 라인이 없으면 좀 더 그림이 부드럽게 보일 것 같아서 도전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림이 평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색연필 간의 경계 부분들이 라인이 없으니까 서로 좀 침범하는 느낌이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채색을 하고 나서 라인을 새로 잡아주었습니다. 좀 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라인을 따지 않고 경계가 좀 부드러우면서도 공간감을 충분히 머금은 그림을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도 제가 원했던 느낌이 나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손을 많이 대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유사해서 그런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색이 많이 뭉개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새로 그린 그림이 처음 올렸던 그림보다 더 예뻐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